창세기 12장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자, 왜라는 질문입니다. 기복신앙. 예? 이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앙. 재물에 큰 복이 정말 기복신앙이고 정말 번영신앙인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4절까지 넉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요, 굉장히 여러분이 이렇게 관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성경 읽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톨레도, 다시 말하면 궤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라고요? 궤보, 궤보. 이것을 톨레도시라 하는데요, 이 계보라는 관점으로 봐야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어떻게 계보가 쭉 흘러가는데 왜 그 계보를 적어놨을까? 이런 계보가 왜 필요할까? 이 창세기 전체의 키를 열 수 있는 단어를 찾으라면 톨레도시입니다. 그 계보. 근데 이 66권을 다 그런 식으로 이 어떤 키워드를 알고 성경 읽어버리면요, 돌파가 일어나버립니다. 성경 전체가 깨뜨러져요. 이해가 다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 중에 최고 좋은 책은요, 말씀 간통 100일 통독이라는 책입니다. 홍성근 목사님 책인데요, 그걸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의 관점에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내일 정도나 모레 그 책을 혹시 담임 목사님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좀 줄 수 있으면 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계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좀 보십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러죠. 네, 그냥 편의상 아브라함이라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 네. 여기 부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이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 너는 여기에서, 여기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나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안정감이 있는 이곳을 너는 떠나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는 땅으로 갔으니까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을 여기서 불러내서 이 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보는 관점은 계보라 그랬죠. 톨레도. 이 아브라함의 계보, 이것을 쭉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성경 전체를 다 그 계보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보,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쭉 잡아서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여기 이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예요. 이 전 세계 우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한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라들을 가차없이 폐망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이 이 나라들이 도대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바벨론 제국 못 무너져요. 근데 무너졌어요. 네. 오스만 트루크 제국 무너질 수 없는 근데 1차 세계전쟁 일으키면서 무너졌어요. 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요 다 그 중심에 이 나라들을 일으키고 필요 없으면 나라를 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죠? 저도 역사 좋아합니다. 이 역사를 좋아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역사를 공부하면 반쪽짜리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역사가 완벽하게 이가 맞춰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을요, 일으킬 왕들을 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근데 필요 없을 때는 네, 그 왕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사단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이럴 때 나라를 쪼개고 나라를 없애고 왕들을 없애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중심입니다. 끊임없는 십자가 중심. 그걸 알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십자가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중심 안에 역사 안에 있어야 되지 그 십자가 중심 밖에 역사에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뭘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 땅에다가.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만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땅 전체가. 여기에 하나님은 거인족이 키가 270에서 310 그런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을 취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뭡니까? 첫째 국토, 영토죠. 영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은 가나안 땅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입니다.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나라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일제치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백성이었고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았지만 나라가 뺏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주권을 뺏겨버리면요 나라는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복을 말합니다. 복.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복주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은 복받을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 땅이 복받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은 복받을 것이다. 자, 이 약속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계속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마침내 갔어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너무너무 금과 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부자로 급속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절에 15절 넘어가고 17절로 가보십시다. 17장 이런 상황에서 17장에 가면은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4절에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반복. 6절에는 뭐랍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때부터 굉장히 좀 흥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이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 무엇을 세웠냐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내가 내 언약을 이 언약이라 표현할 때 언약이 뭐냐면 이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을 복받겠다. 이 언약을 말하는데 이 언약을 내가 너 대대 후손 사이까지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게 중요하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겠다.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소천하셨어요. 죽었어요. 이 자리에 그럼 이 언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은 이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저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러죠. 8절에 보면은 영원한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9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 뭐라 그래요? 너의 후손 사이에까지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에는요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계속 언약 얘기합니다. 또 13절에는요 이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또 14절에는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리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다. 아무나 안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요. 이스마엘 있는데 얘는 탈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탈락. 그러니까 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두 명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았어요. 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나기 전에 낳아버렸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낳아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오직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능력,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백세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데서 애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아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난 아이예요. 믿음의 아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후손이 이삭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또 새롭게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또 많이 놓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계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명확하게 지정해서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삭 너는 모든 것을 복받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이 창세기 복은 이겁니다. 이삭 너가 만일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면서 산다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게 복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의 건강이 무너졌느냐?
너는 나에게 건강을 구하라. 그럼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만약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지금 이것이 복이라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탈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 이삭도 죽었다는 거예요. 소천하셨어요. 예, 이삭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유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삭의 또 후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에서를 낳았고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에서 탈락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 들어갔어요. 잘 알았잖아, 그죠? 왜 탈락했어요? 야곱은 찌질하고 에서는 몸짱, 을짱, 남자다운 남자예요. 사냥꾼이었어요. 근데도 에서가 탈락했어요. 그거는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혈을 여겼어요. 굉장히 경혈을 여겼죠. 그러니까 야, 배고픈데 장자권의 축복이 다 뭔 소용이냐? 네 그 갖고 팥죽이나 한 그릇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장자에게 축복한다 이랬으면 아 내가 장자인데 아버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장자를 축복하신다 했는데 이 약속이 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뺏기죠. 근데 야곱에게 아들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예, 아니 더 있는데도 그냥 그것만 말합니다. 예, 첫째 아들 야곱 이제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다. 이것이 어찌 되냐면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첫째 아들 루벤이 나옵니다. 예. 루벤아 49장 3절에 루벤아 이 첫째 아들입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굉장한 첫째 아들. 네, 그런데도 너는 물을 끓은 같았은 적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다시 말하면 간음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루벤의 죄는요, 네, 놀랍게도 주께서 그만한 일들을 하고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가늠한 사람이 루벤만 가늠했겠어요? 예, 여러분, 다윗은 가늠 안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나요? 모세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았나요? 예. 더 심각한 건 다윗은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그걸 엄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일한 거룩함이 무너진 이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켰냐 회개하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걸 가지고 그 사람 바로 심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크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역대상 29장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이 루벤이 그런 거룩치 못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거룩치 못한 삶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돌이키십시오. 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요. 네. 이 사람들은 둘째, 셋째인데 또 탈락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노가 있었어요. 분노. 6절에 보면은 예, 시몬과 레위는 5절에 칼은 이 폭력의 도구고 이 분노, 노여움이 혹도 가고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6, 7절에 보면 이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어떠냐 뭐 분노가 있었어요. 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 사람을 가끔 보거든요. 별일이 아니에요. 부부 싸움 하는데 별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싸움 할 수 있잖아요. 말로 풀 수 있는데 갑자기 막 벼락같이 그냥 막 분노 화를 내 가지고 그냥 부인을 그냥 막 어떠냐 뭐 억압하고 막 어떻게 막 부인들은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 분노로 다스리려는 거, 이거요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네.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네, 분노. 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다스려야 되고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세 명이 탈락한 이유가 뭐냐면 정욕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욕이 불처럼 이는 건 일 수 있어요. 근데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분노가 불처럼 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스리지 않는 거죠. 다스린다는 건 뭐겠어요? 실수했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안 다스려요. 분노가 나면 분노대로 나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너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부터 그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요, 피하는 길입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는요, 놀랍게도 싸워라, 쟁취하라, 원수가 망하기까지는 너희들이 뒤돌아 쓰지 마라. 너희들은 원수를 향하여 강한 노다사를 당겨라.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욕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36개 주랑단이다.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특히 형제들은 취약합니다. 혹시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 자리는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네, 빨리 예배하는 자리로 도망가고 빨리 가정으로 도망가고 이리 빨리 도망가야만이 그 정욕을 그 순간에 원수에게 잡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욕이 일어난다고 괴로워하면 안 돼요. 모두가 일어나요. 네, 이 정욕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이 정욕을 없애주십시오 이랬는데 내시들도 일어나잖아요. 내시들도.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담임 목사님 예외 아닙니다. 장로님 예외 아닙니다. 모두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어떠냐면 잘 다스립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네, 피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유다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탈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가 나 찬송이다. 이 유다에게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유다 죽었어요. 근데 이 자리는요 굉장히 복받는 자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받아서 이 모든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유다는 죽었어요. 누가 도대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 평생에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유업을 이을 자는 뭐냐면 상속자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이것이 뭐냐면 조건입니다. 조건.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시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요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이랬어요. 오늘 아멘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렇다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 밑에 헬라어로 자손을 뭐라고 번역해놨습니까? 씨.
씨라고 말했어요. 씨. 씨는 뭐냐면요. 내가 낸 자식을요. 뭐라 합니까? 내 씨입니다. 이렇게 하죠. 내 씨. 예. 우리 신랑의 씨를 받았고 이거는 예, 내 씨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은 합법적인 아브라함의 씨, 영적 씨.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창세기에서 약속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오늘 아멘한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기가 누구의 자리냐면요. 아멘한 나의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미진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는 못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요. 모든 건강, 모든 축복, 모든 필요의 결핍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3장 7절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뭐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줄 알지어다. 9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아요. 정말 예수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요. 저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씨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모두가 하나님은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모두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면 모든 결핍은 끊어질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민수기 23장 19절 좀 띄워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요 약속하고 안 지켜요. 왜? 그걸 지킬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하고 약속해서 실망한 것처럼 나를 대하지 말아라.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후회가 없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는 나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있는 전능자. 내 이름 자체가 뭐냐?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신실하다 이 말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준다는 이 복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걸 깨달아버린 거죠. 어느 날.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비밀이라 하더니 이 말씀을 200번도 더 읽었어요. 와,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거예요. 계시가 안 왔던 거예요. 계시. 말씀만 읽었죠. 근데 이게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근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실 때 아주 충격적 계시가 왔어요. 갈급해 있었거든요. 아주 간절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여러분 축축한 볕짓단 아시죠? 축축한 볕짓단. 아무리 불을 붙일래도 안 붙는 볕짓단. 근데 저는 그때요. 건강은 무너졌죠. 또 빚쟁이는 달라들죠. 아주 바싹 마른 볕짓단이었어요. 갈급한 심령이 됐어요. 뭔가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렇게 불을 바깥에서 걷는데도 이 볕짓단은 빨아당겨버립니다. 그 불을. 그렇게 갈급했어요. 그러니 그 홍성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 갈급하고 바싹 마른 볕짓단이 그 불을 당겨버린 거예요. 축축하게. 예. 이 젖어 있으면은, 아이고, 막, 오늘 막, 은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고, 다음 주에 못 받으면 그 다음 주에 받고, 별로 갈급하지 않는 거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별로 답답한 게 없죠.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계시가 안 오더라고요. 아주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제자들은 나보다 더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2천억 준 간정 이런 걸 하더라고요. 나는 50억 간정밖에 못하는데 4년 반에 내 제자들은 그런 간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믿음으로 들어가겠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기회는 주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방송실 신명기 8장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지 아느냐? 이같이 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하고 한 맹세. 그걸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조상들,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거든요. 영원한 언약으로 내 후손 대대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그 언약으로 내가 약속했다. 그 예수가 우리 아직까지 다시 안 왔잖아요. 그 이 언약은 오늘날까지 누구를 통해서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창세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복받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거, 그게 유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뭐 줘요? 재물 얻을 능력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줄까요? 여러분 그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온 땅에 자 보십시다. 여기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 130,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30, 40년 전에 그 전에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뭐가 터졌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와가 범죄를 해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겨버렸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생겨버렸어요. 잃어버린 영혼. 이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온 땅에 생겨버렸어요. 죄가 들어와버렸어요.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꽉 차 있었습니다. 140년 전쯤에 여기는 조선 땅이에요. 조선 땅. 이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꽉 차 있었죠. 꽉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 미국을 부르십니다. 미국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조선 땅, 예, 미국에서 조선 땅은요, 찾지도 못해요. 땅덩어리가. 근데 이 조선 땅을 보게 하시고 조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국에다가 막 부어줬어요.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니까 미국에서 이제 조선을 찾기 시작하고 거기 보니까 아주 그냥 쇠국 정책이 있는 나라이고 아주 그냥 상투를 틀고 있는 나라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예수가 당신의 구원사입니다. 이래서 여기다 누가 들어오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언드우드 선교사 들어왔죠? 아펜젤러 선교사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때 신문도 없고 우리는 그때 TV도 없고 다른 나라 사람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정조 할머니
보니까 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입으로는 쇼렛쇼렛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에 봤을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죽여야 마땅한 거죠.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인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이러니까 죽이기 시작했죠. 순교의 피가 흘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선교여행 한번 좀 다녀보세요. 계획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는지, 양아진만 갔다 와도 은혜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미국에서 선교사 또 보내줬습니다. 죽었죠. 묻어버리고 또 보냈습니다. 아이하고 부인이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 묻어버리고 아이하고 갔다가 아이를 대학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묻혀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선교사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얼마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슴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 선교사한테 마음을 안 내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복음이 안 열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미국에다가 편지도 하고 일기를 쓰면서 그 선교 일지가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도대체 이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확산했는가,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예수의 4대 사역이 나왔어요. 예수의 4대 사역.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는 첫 번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것은 서성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니까, 이 예수의 4대 사역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자. 이 성경을 번역하면 되겠다. 두 번째, 예수는 어디를 가나 가르쳤습니다. 가르침. 아, 이들은 성경을 번역해놔도 까막눈이다. 알죠? 할머니들 중에 글자는 못 읽는데 말만 하는 할머니들. 까막눈. 예, 말은 하는데 글자는 못 읽어. 아,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하여대, 연세,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이때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예, 그리고, 아, 이들이 지금 이질 걸려가지고 풍토병이 너무 심하는데, 그 어떤 페니실린 뭐 이런 거 좀 가져와가지고 이들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 항생제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예수는 병을 고치셨는데, 병 고침. 이 사역을 그럼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예수의 4대 사역.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가난한 자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먹이셨습니다. 아, 이들의 그 구제 사역. 보릿고개가 있는데 구제 사역, 돈을 받아서 구제 쪽 사역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예수의 4대 사역. 오늘날도 이 예수의 4대 사역만 들어가면 복음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뭘 요청했냐면, 이 선교사들이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선교 자금.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선교 자금이요, 한국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엄청난 선교 자금이 들어왔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선교 자금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에 아버지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아주 깡촌 시골로, 잘 먹고 공기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깡촌으로 갔을 때 아주 무속 신앙이 꽉 차 있는 데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우리 집하고 다른 어떤 장로님 집 한 분하고 같아요. 세 가정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가정하고. 이런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였고 이렇습니다. 그게 가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이렇게 빨간 구두를 신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그 시골에 가니까 제 또래에 머슴한지 가시나인지 모두가 머리를 다 밀었어요. 빡빡 밀어가지고 뭐 허영글 자꾸 발라놨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이가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요, 산수 시간에 숙제가 뭐냐면요, 우리 할머니들 자부지 말고 좀 목에 고기를 끄떡 끓이면서 이렇게 해봐.
사수 숙제가 뭐냐면 지를 열 마리 잡아오는 거였어요. 맞지, 그지? 응,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너무 징그러우니까 지 꼬랑지 열 마리를 잘라가서 가져가는데 뭐 스파들은 작은 지를 잡아가지고 막 덩어리에 넣고 이랬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얼마 안 된 겁니다. 뭐 보릿고기 있어서 너무 어렵고 먹는 건 없어가지고 국수 한 그릇 불려가지고 감자 넣고가 온 식구가 들어 마셨어요. 건져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아이들이요, 뭐, 이 나무 같은데 큰 나무에 뭐 새끼줄을 둥둥 매놓고 거기에 막 오색천을 걸어놨는데 납당납당한 손바닥만한 돌을 그 앞에 막 재워놓고 애들이 뭘 빌어. 그래서 내가, 넌 뭐하니? 이러니까 애들이, 야, 서울내기 담아내기. 너 여기 와서 좀 빌으래요. 그게 뭘 빌냐? 이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신이래요. 뭐 신 이름을 얘기하면서 여기 빌으래요. 근데 저는 아주 고신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요, 그때 우리 집에 불쇠세기가 나무였어요. 땔감이. 구들장을 넣었는데. 내 눈에는 땔감으로 보이는데 얘들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르마한테 배운 듯이 이거 땔감이야, 땔감. 나무. 근데 진짜 신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밤 너희들 다 죽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우리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이런 말 했어 이러니까 막 엄마 아버지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서울내기 담아내기하고 놀지 말아라 그 예수 귀신 붙은 애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저의 성장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 네, 그 미군 차가 가끔 지나가는 거. 우리가 막 아저씨 헬로 하고 막 이렇게 막 부르면 껌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이제 껌 씹다가 그 어떻게 해요? 네. 벽에다 붙여놨다가 아침에 일어나 또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놨다가 그래 껌이 새까매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네 내가 씹다가 언니가 씹다가 네 이렇게 살았죠. 엄청 어렵게 안 살았습니까? 이럴 때요. 이럴 때 그 미군 부대에서 선교사가 방문하면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 상황을 다 보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 얘기는 어른들은 안 된다. 너무 무당을 섬기니까 애들을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선교 물자를 받아온 게 뭐였냐면요. 그 선교사가 돈을 보내주고 해가지고 같이 협작을 한 게 뭐냐면 단팥빵이었어요. 머리통만한 단팥빵. 근데 우리는 단팥빵을 구경을 해봐야 해서 말이지. 그 리어커, 손수레에 단팥빵을 한가득 싣고, 이제 막 다니는 거죠. 동네 다니면서 단팥빵, 단팥빵. 애들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들기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마트에 시식 코너, 그때부터 있었어요. 방지 뜯어가지고, 단팥빵 한쪽을 뜯어가지고, 우리 입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막 달달한 거죠. 그래가 애들 눈이 번쩍 띄는 거야. 이거, 더 주세요. 교회 어머 줄게. 너희 오면 너가 두 당, 머리 두 당 하나씩 줄게. 동생들 데리고 와. 언니 데리고 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애 낳았다면 8명, 애 낳았다면 12명이잖아요. 일단 2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신고 안 하잖아요. 죽은 놈 묻어버리고 살한 놈 2년 후에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게 돼 있잖아요. 주민등록에. 네,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언니가 100일도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막 앞에 붙였어요. 막 이렇게. 왜? 두 당 안 하니까. 그리고 막 뒤에 업을 거는 없고 그 다음 막 옆에 걸릴 거는 거쳐가. 이게 막 들어왔다면 8명씩 들어왔다면 10명씩 줄줄줄줄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님이 다 체크해놨다가 예배 드리고 갈 때 보자기 피면 그게 8개 12개씩 빵 주면 이제 그거 가져가가 언니가 나눴다가 동생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일 갔다 온 부모가 보니까 단팥빵이 있거든요. 너가 이거 뭐 어디서 났으니까 교회 가서 받았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 가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막 그 마당이었잖아 다 시골에 막 손에 잡히는 것이 몽둥이였습니다. 네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네 말이야. 어.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어. 그러니까 막 삽이 그냥 딱 들고 막 패는 거야 애들. 손에 어른들 손에 잡히면 아버지 손에 잡히면 그게 몽둥이야. 엄마들은 더 심해. 다다미 있잖아. 다다미 딱딱한 거. 그걸로 맞았다면 혹불이 이만하게 나는 거야, 혹이.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막 후라이판으로 때리는 사람, 뭐 빗자루로 때리는 사람, 뭐 삽으로 때리는 사람, 막 다대미로 때리는 사람 이래가 동네가 다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맞아가고 울어가. 다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 반에 그때 78명이었어요. 너희는 30명도 많다 그러지. 우리는 78명. 78명은 그냥 바글바글바글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 막 눈태 밤태 되고 막 손가락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월요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 좀 나와봐. 니 눈태가 반태 됐어.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맞았어요. 니는 왜 손가락 그래? 피하다 맞는 거 피하다가 손가락 부러졌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놈 새끼들 이러면서 또 패는 거예요. 그거 대놓고. 옛날에는요 뭐 딱이 막 폈잖아요. 왜 그래 교회 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제자를 사랑하니까 막 팬 거예요. 그러다가 다 꿀앉아서 책상 위에 꿀앉아 이래가 우리 꿀앉아가지고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나무 의자 그래가지고 막 책상 위에 또 다 꿀앉아가 나무 의자 다 들고 있는데 나는 안 했죠. 김미진 올라가 저는 교회 안 가면 두드려 맞아요. 나 이랬죠. 그래가지고 그래 니는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10분 지나면 이제 덜덜덜덜 떨리면은 이제 그때였어요. 절대로 교회 안 갈 놈만 내려와. 이러면 이제 애들 주주주 내려와요. 반성문서 이러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겠음. 이런 반성문서가 다 제출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교회 안 갈 거야? 말도 하지 마. 안 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안 가.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면 애들의 특징이 금방 잊어본다. 네. 그래 되면 이제 토요일쯤 되면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갈등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니아크들과 한 바퀴 도는 거죠. 담바 아빵 담바 아빵 이러면서 그리고 또 떠들어가지고 한 모금을 딱 넣어주는 순간 차라리 맞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은 게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가물가물해. 애들이 한번 맞아가 인간 될 것 같으면요. 네, 우리가 뭔 걱정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애들이 머리 쓱쓱 끌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가면 두드려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책임감 있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뭘 가져왔냐면은 뭐라고, 요즘은 PPT인데 슬라이드. 슬라이드를 가져왔어요. 그 슬라이드, 우리는 우리 마을에는 TV 한 대도 없는데 슬라이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축축 했는데 불이 꺼지더니 환하게 뭐가 보이는데 뭐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디즈니랜드 성이에요, 성. 이것이 다 황금으로 칠해놨어. 그리고 그 뾰족한 곳에서는 다이아 이만한 게 딱 붙어가 빛이 쫙 나오고 그 앞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몰라요. 여기 천국이란다. 그러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맞는 것이 없단다. 우리는 오늘 집에 가면 두드려 맞을 거 생각하는데 너무 천국 가고 싶어 지금 당장. 그리고 우리 너무 배고팠거든요 진짜. 근데 여기는 배고픔이 없단다. 우리 모두 천국 가고 싶은데 그 다음 슬라이드 촥 넘어가는데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있고 어린애가 그 사자의 손을 쿡 집어넣고 있으면서 양들이 같이 노는 거. 우리 그걸 한번 해보고 싶잖아. 사자 입에 여기는 천국이란다. 천국 가면 사자와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단다. 이러니까 모두 천국 가고 싶은 거야. 이래서 열몇 장을 착착착착 보내주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모두가 예! 진짜 가고 싶은 거야. 두들 말할 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오늘 천국 갈 수 있다고 딱 가르쳐주는 거야.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엄마 아버지가 팰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의 것이며 이러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는 거야. 우리도 막 외운 거야 말씀을. 그래가 이제 얘들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얘들이 말씀을 듣고 듣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준 거야. 얘들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 이제 교회 갔다 딱 갔는데 저 아버지가 또 삽 들고 이제 이모 새끼 이러니까 야 아버지 앞에 딱 가든 패라 이거. 여러분 다시 기 정도 넣으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패라 이거죠. 천국 갈랍니다. 아버지 천국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랬으니까 이거 한 대 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말 전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아이들 전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몇십 년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무슨 교회에 제가 집회 갔어요. 집회 갔는데, 이게 무대가 지금 너무 이렇게 멀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앞에 가서 이렇게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였는데, 이제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권사가 나를 아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계속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격이 그때 성숙하고 있는 중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보면서 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딱 보면서 막 이렇게 꼬라봤어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보면서는 웃으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신천지가 들어와 있나 보다. 내 강의를 지금 완전히 전략적으로 나를 방해해가지고, 이런 어떻게. 내가 니한테 질 거냐, 눈싸움에 내가. 이래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신천지를 오해했으니까, 이단으로. 내가 니한테는 안 짓다. 내가 강의하면서 내가 더 꼬라바랬죠. 이렇게. 그래 하면서 완전 레이저를 쫙 쏘면서 내가 뭐라면 내가 영권에서 안 밀린다,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브렉 타임 때 지금 가만 놔둬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앉으면서 이러는데 벌써 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권사입니까? 제일 먼저 물어봤어. 아니다 이러면 신천지야? 이러려고. 이 교회 권사입니까? 이러니까 예 이러는 거야. 신천지 아니잖아. 아이 권사가 왜 그래요? 내가 이제 바로 사람들 있는 데서 인격이 덜 성숙해. 강사로 가놓고. 아니 권사가 내 강사를 꼬라봐요. 기분 나쁘게 강의할 마당나게.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브락 했죠. 그러니까 아유 강사님 왜 그래 화를 내세요. 화나게 안 생겼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한 시간 반 내들 꼬라보지 않았냐고. 강사님 꼬라본 게 아니고 유심히 본 겁니다. 그게 그 눈이, 그게 유심히 본 눈이야. 그게 꼬라본 눈이지. 강사님 그게 아니고, 강사님 지금 이 간증을 했거든요. 강사님 어느 마을 출신입니까? 어쩌면 우리 마을하고 똑같은 일이고, 내 친구 이름이 김미진입니다. 이래가 알고 보니까 내 친구 박모식이야. 이게 이제 수십 년 지나가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 둘이 반갑다 을사 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박권사 됐냐니까 그랬대. 야 내일 밥 먹자. 좋대. 근데 담임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최고 보좌집이래요. 이 권사님 장님하고. 그래서 이제 야 나도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상위 1%인데 니도 그렇고 오케이 우리 비싼 거 먹자. 이래가지고 1인분에 20만원도 넘는 이런 데를 딱 갔어요.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딱 먹고는 내가 딱 계산했죠. 근데 이제 너무 서로 바쁘니까 이번이 끝나면 이제 더 못 보니까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너무 좋대. 내일 또 만나가 이제 점심을 또 먹었어요. 근데 얘가 계산을 안 하대요. 그냥 살짝 당황했어요. 근데 내가 계산했어요. 근데 오기가 팍 생기대요. 3일째 또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먹었어요. 근데 좀에 기다려줬어요. 계산 안 한대요. 내가 또 계산했어요. 열 이빨 받았어요. 또 먹자. 4일째 이제 또 먹는데 내가 돈을 낼 수 있도록 화장실 가줬어요. 그래가면 화장까지 다 수정하고 늦게 늦게 나오니까 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계산 안 했어 아주.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또 계산했어요. 내가 인색한 아이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박 권사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너고 장로님 오라 빼라. 왜? 네 과거 좀 얘기하려고. 뭔 과거? 네 과거. 너 담임 목사님 네 과거 알아? 너 장로님 너 과거 알아? 뭔 과거? 그 집이 무슨 과거가 있냐면 대나무 있죠. 대나무 묶은 거. 그게 그 집에 대문 입구에 콱 꽂힌 집이요. 그래가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네? 흰 깃발. 여러분 그건 무당집이에요. 깃발이요. 겁수예요. 겁수. 무당집의 겁수. 이 깃발이 많이 붙은 게 무당의 겁수가 높은 거고
그 위에 태극기가 딱 꽂히면 최고 높은 무당이에요. 태극기 아무나 안 꽂는 거예요. 무당에도 질서가 있어. 너가 할머니, 친할머니 태극기 꼽았잖아. 그리고 너가 엄마, 신내림회가 태극기 꼽았잖아. 쌍무당집 딸. 그래가지고 풍양제 할 때 너가 할머니하고 너가 엄마하고 짝도 탔잖아. 니, 너 예수 믿으라 소리 담임 목사님 했냐 내가 했냐 아니면 단팥빵님이 했었냐. 걔가요 앞에 붙여 뒤에 붙여가지고 왔네요. 여덟 명씩 데리고 와가. 니 이제까지 단팥빵 먹은 거 수백 개가 넘는다. 너 단팥빵 때문에 교회 왔지? 그리고 너 예수 믿었지? 근데 너 하는 행태를 보니 진짜 인생하냐. 너 하나님 나라에 헌신 안 하지? 재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자 만들어줬는데. 그래가지고 네 쌍무당집 자식 예수 믿게 됐는데 이렇게 인생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려고. 애가 우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작년 8월에 케냐 갔어요. 지금 오늘 우리 팀 보냈고 내년 8월에 또 제가 케냐 가고 또 캄보디아 팀 보내고 또 제가 가고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고 그 가니까요 애들 반 이상이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 애들한테 신발을 주고 그 애들한테 공부할 수 없는데 랜턴을 주고 태양열 충전식 공부할 수 있는 전지를 주고 걔들한테 빵을 주고 걔들이 아파서 넘어져 있잖아요. 말라리아 걸리는데 죽어요. 얘는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맨땅에 살고 있어요. 거죽대기 하나 안 깔고 그냥 맨땅이에요. 거기에서 자기가 치마로 둘렀던 거 피고 그냥 자요. 그런 아이들이 말라리아 걸리는데 한국도 만 원만 있으면 살려요. 근데 못 살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가가지고 얘를 치료해서 그 엄마 품으로 다시 살려서 주면은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면 그날 불교가 임합니다. 그 집에. 그 사람이 만약 신천지면 신천지가 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예수가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과 재물과의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3,000명이 먹는 식량을, 2주간 먹는 식량을 다 공급했죠. 그리고 12,000명이 2주간 먹는 식량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7,800명 넘는 아이들을 치료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거의 7,80명을 세례주고 돌아왔어요. 예수께 돌아왔죠. 뭘로 보고?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은 착한 신. 우리를 도와주는 신. 그러면서 어떠냐? 첫 발을 예수께 댔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이라면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이걸 말씀 안에서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인색해진 거죠. 내가 막말을 했죠. 네 그 엄청나게 부잔데 너 딱 할 만큼 하지. 나머지 네 다 킵했지. 네 본인 보통 인색한 게 아니다. 네 그 재물 끝까지 네한테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냐? 너가 신랑 그 사업체 하루아침에 엎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냐? 너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이제는 통화하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얘가 유튜브 강의 계속 들으면서 미신아 용서 부탁해. 내가 너무 인생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좀 잘해.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내 조상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씨.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 아브라함의 씨 이거는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 그 아들? 내가 만약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 모든 재물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유선으로 상속될까요? 확실하게 믿죠. 근데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널 복주겠다.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가 만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프리카 땅에 정말 아니면 한국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는 거예요. 무너진 건강도 구하고 지혜와 능력도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기복신앙인가? 무엇이 기복신앙이고 무엇이 번영신앙인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 담을 쌓는 거. 예, 여기다 담을 쌓는 거죠. 예, 여기 내가 있는데, 나가 있는데. 내 복 받았어요. 뭐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시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복. 여러분, 24시간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복 받은 거예요. 24시간의 복, 왜 받았냐? 여러분, 한번 병원에 한번 신방 갔다 오세요. 철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목 구멍 뚫고, 내 배 구멍 뚫고, 24시간 동안 딱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보세요. 영상이 모자랍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줄 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24시간을 아무렇게나 다 설 수 있어. 네, 시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우리는 지금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벽을 쌓는 거죠. 내가 받은 몽땅을 내 혼자 다 써버리죠. 시간도 나만을 위해서 쓰고 건강도 나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교회에 출석했어요. 와 보니까 늘 보이던 김집사 안 보이네. 이렇게 안 보여요. 벌써 몇 달치 안 보여. 뭐 담임 목사님 알아서 신방하겠지. 끝.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예. 그리고 비전 공동체예요. 그래서 김집사 안 보이면 전화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전화 먼저 해봐야 돼요. 네, 김집사. 눈에 안 보여서 오늘 교회 왔었어. 이렇게. 나 안 갈 거야. 왜? 이러니까. 시험 들었어. 한국이 제일 많은 마귀가 섭섭마귀 아닙니까? 시험 들었대. 섭섭해서 시험 들었대.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시험 들었다잖아. 그냥 이해해줘버리면 돼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시험을 줬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자기가 시험 줬는데 자기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 어렵겠다. 그냥 무조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와 마음 어렵겠다. 그럼 밥이라도 먹었어? 안 먹었어? 아 기다려봐. 내가 주간그릇 끓여갈게. 아이 됐대. 그럼 주간그릇 그냥 끓여주는 거예요. 그냥 끓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과일이라도 수박이라도 한 덩어리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이거라도 좀 먹어. 그러면서 교제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막 또 막 밝혀내려 하지 마세요. 누가 어땠는데 누가 어땠네 아이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뒷담아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신방해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시험 든 건 든 거고 그래도 교회 안 나가보면 내만 손해니까 내가 받을 복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만 못 받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 나갈 거야 옆 교회 나갈 거야 이럴 때 아이고 고양이를 피해서 가면 호랭이 만난다고 어쩌려고 그러노 다 사람이 모여 사는 거 그것은 그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킨다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면서 우리를 복주시킨데 이거 여기서 감당하면 좋은데 저 교회 가면은 다 호랑이 만날 건데 어쩌려고는 웬만하면 그 시험 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입은 어머 내가 산부 같이 나가줄게 당분간 좀 안 보면 안 되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넘겨야 그래도 이걸 넘어가지 않겠네. 이러다 좀 지나고 나면 또 친해지잖아요. 뭔 계기가 돼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건강 흘러가게 하는 거죠. 벽을 쌓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하겠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줬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줬죠. 하나님이 재물 줬는데 벽 쌓아버리는 거죠. 딱 쌓아가지고. 진짜 재물이 필요한 여기에는 가난하고 과와 가부들이 꽉 차 있고 있는데 내 혼자 몽땅 다 써버려요. 네. 여기 죽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해. 옆집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교회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그냥 하나님이 준 모든 복 그냥 내 혼자 그냥 다 킵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야 그냥. 내 자녀가만 잘 되면 돼. 교회는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성교지 알아서 하겠지. 몽땅 여기 담을 쌓아서 내가 받은 거 몽땅 흘러가지 못해. 시간도 내 혼자 쓰고 몽땅 다 내 혼자 써가지고 그냥 딱 여기서 끝.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 목적이 전체 나와 나의 패밀리에 돼 있다면 이 사람은요 번영과 기복 신앙자입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몽땅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한 모든 축복은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게 해라. 흘러가게 해라.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 내일 내가 좀 더 심각하게 밝혀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땅에 여기에 나는 성부들을 부를 것이다. 나의 재물을 부어줄 성부들을 부를 것이다. 거룩한 부자. 네. 그리고 여기 성빈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 목사님들 이걸 온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네 여러분 교회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빈들, 선교사 목사님들한테 교회 지어라, 우물 파라, 또 뭐 학교 지어라, 병원 지어라. 이 어떤 다 이거 돈 아닙니까? 다 이거 돈, 다 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불러가 다 돈 드는 사역을 말했어요. 이거 뭐 분명히 돈 들었을 거 않겠어요? 이 건물 짓는데. 이것이 왜 잃어버린 영혼이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물 이게 이 자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이 자체만 목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소망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예, 고아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매개체하고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준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해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부을 건데 너의 창고를 가득 차고 넘치게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부터 밝히겠습니다. 너의 모든 창고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모든 창고를 채운단 말은요. 빚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4개 사업체에서 10원도 빚 없습니다. 네. 빚지지 않고도 충분히 엄청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걸 흘러 넘치게 할 때 돈이 막 넘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너희들의 창고가 가득 차버리고 막 넘친다 그랬어요. 이 넘치는 재물을 성빈들한테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들한테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명령한 거 이것을 완성시켜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재물을 주는 목적이 있다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비전을 이루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기에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부터 축복 못 받고 우리 이거 뭐 합니다. 네. 우리부터 빚 꽉 져 있는데 이거 못해요. 내가 너부터 그 빚에부터 구원할 것이며 내가 너부터 채울 것이며 너부터 풍성할 것이며 성경에서 그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은금은 정식하게 될 것이다.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서 예 10% 가지고도 벤저 탈 수 있는 사람 90%를 흘러보내는데도 지금 여러분의 90%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늘 카드 돌려막기 하고 사는 거야. 늘 마이너스 통장 대출하면서 사는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내가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힘, 여러분 능력, 여러분 지혜 살아봤지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되죠.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이 열심히 하면 돼요. 돼. 근데 어느 날 엎어지죠. 예, 놀랍게도 쫙 못 올라가요. 예, 어느 날 되는 것 같아요. 또 놀랍게도 엎어져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재산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부채 한번 계산해보세요. 재산 빼기 부채하면 마이너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다 부채로 예 전가시킨 거예요. 내 돈 아니에요. 진짜 내 돈은 뭐냐? 나의 모든 재산 빼기 부채가 순수익이 내 돈이에요. 그런데 왕의 재정학교 오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산 빼기 부채해서 순수익 적어놓고 왕의 재정 원칙으로 대입해서 살아낼 때 이 순수익이 급속하게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실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탈출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입니다. 전 세계 안에까지 한 수만 명씩요. 그 어마어마한 부채로 LT급으로 정말 탈출했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30%씩 하나님 나라 주고 있는 사람, 50% 주고 있는 사람, 저처럼 90% 주고 있는 사람 막 일어났죠. 네. 온 열방 안에서 일어났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온 세계 안에서 막 일어났죠. 이제는요, 사람들이 처음에 공격했습니다. 저를 막 공격했죠. 김미지, 너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성경 말씀 안에서 김미진만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나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세우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도 부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써주십시오 하는 순간부터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아무도 말 못합니다. 공경하던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얘기해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목사님 다 나와봐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해함이 적어가지고 뭐라 했냐면 기복신앙을 가리키네, 번영신학을 가리키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좀 나와봐라. 성경 안에서부터 250번이나 읽었으니까 자신 있었어요. 대화 좀 하자. 뭐가 기복신앙이고 뭐가 번영신앙이지 나하고 말씀 앞에서 대화 좀 하자. 못 나타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경 모르면 입 다물어라. 설설설설 하듯이 이제 입 다 다물고 있어요. 성도들은 나 욕 안 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이해함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평정됐습니다. 왜요? 수만 명의 제자들이요 제가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70% 주고 있는 삶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간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간증하고 있거든요. 나의 제자들이 지금 온 열방 안에서 간증하면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말 못하죠. 김미진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누가 세강교회에서 일바따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부터 축복하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이 집사 축복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4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 절대로 축복 못합니다,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고 간절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 동기들 40명 내 강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바로 축복하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같이 주셨죠. 여러분 세강교회 안에 누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제가 축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누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어요?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난조 좀 해주세요.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마시고